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인데요. 뉴스에서 종종 듣는 명칭이죠. NSC는 무엇일까요? NSC는 외교 안보 정책과 현안을 다루는 컨트롤타워인데요. 최고의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입니다. NSC가 처음 설립된 건 1962년. 하지만 상설기구로 자리 잡은 건 1998년입니다. 2003년 국가정보원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NSC 역할이 한층 더 확대됐죠. 필요에 따라 의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가 있고요. 또 외교 안보 분야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휴가비 부담 때문에 매년 휴가를 포기하는 분들 적지 않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정부와 기업에서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짚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40만 원을 추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원금은 적립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숙박이나 교통, 입장권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이 8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봄 기운마저 뿌옇게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 비상저감 조치 언제 발령될까요?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거나 다음날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요.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될 때 시행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요. 화력발전소 29개 출력은 80%로 낮춰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죠. 눈치 없는 미세먼지 탓에 완연한 봄 기운도 무색해졌는데요. 언제쯤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